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심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지난 6일 아르바이트 대학생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아르바이트 대학생 45명이 참가한 가운데 근무활동 영상 시청과 자유대화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 지사는 정의를 지키는 것이 그 시대의 원동력이었고, 그 핵심은 시민의 권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자리에 대한 대학생의 고민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자체가 적을 뿐만 아니라 가고 싶은 일자리가 적은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며, 신규 일자리는 기업가의 도전이 가능한 공정한 시장 경제로 이 문제를 풀어보자고 답했습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은 전북 수출액의 5%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군산공장에서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 확대를 위한 올뉴크루즈 양산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유희광 기자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이 쉐보레 올뉴크루즈 신차 양산을 도맡으면서 최근 불황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 GM은 6일 군산공장에서 올뉴크루즈 양산 기념 행사를 열어 신차의 우수성 홍보와 함께 향후 내수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입지 확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출시된 쉐보레 크루즈 이후 9년 만에 군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올뉴크루즈는 젊은 층을 겨냥한 디자인과 뛰어난 연비, 안전 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GM 군산공장은 전북 수출액의 5%를 책임질 정도의 비중 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과의 상생 성장과 함께 실외에 빠져 있는 관련 업종 종사자들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역과 기업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기업이 있어야 일자리도 늘고, 일자리가 늘어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군산 시민들과 도민들도 오랜만에 군산공장에서 신차가 생산됐다는 소식에 많은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국 GM 제임스 김 사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차와 경쟁력 있는 제품을 바탕으로 내수 시장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완벽한 제조품질 확보를 통한 고객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한편 전라북도와 군산시는 한국 GM의 신차 생산이 기업과 지역의 상생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평가해 향후 쉐보레 신차 구입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강원도 통합방위협의회는 지난 6일 2017 강원도 통합방위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 위협 속에서 지역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2017년 강원도 통합방위 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노력한 개인 및 유관 기관에 대한 표창에 이어서 2017 통합방위 계획에 대한 각 기관별 보고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최문순 도지사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하여 안보가 올림픽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민관 군경의 완벽한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전주시의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열린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박혜숙 의원은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에코시티 내 학교 신설 문제가 입주를 눈앞에 두고도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해 교육 대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3일 박혜숙 전주시 의원은 제337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약 1만 2천 세대에 최대 4만의 주민이 거주하게 되는 에코시티는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 용지를 포함한 상업지역과 유치원 2개소,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을 포함한 우수한 교육 여건을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입주 예정 주민들을 현혹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에코시티의 우수한 교육 여건을 보고 분향을 받았지만 현재 설립 계획 추진이 확정된 학교는 2018년 문을 여는 솔레초등학교 한 곳뿐이다며 전주시와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행정에 대해 질타했습니다. 전주시와 중앙에코시티는 학교 부지 만들어졌으니 학교 신설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부속
특히 전주시와 에코시티는 학교 부지를 만들어줬으니 학교 신설을 위한 역할을 다했다고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교육부의 학교 총량제만을 탓하기보다는 지역 정치권과 함께 에코시티 입주 예정자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전주시는 먼저 구도심 학교 통폐합 위기에 몰린 타 지자체와 연대하여 일률적인 학교 총량제에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전북 도교육청이 추진한 전주 에코시티 내 중학교 두 곳의 신설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에코시티에 입주할 예정인 학부모들의 걱정 섞인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KLN 김민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부터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의 신규 가입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희망키움통장과 내일키움통장은 일하는 저소득층이 저축으로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차상위 계층까지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신규 지원 대상까지 포함해 약 12만 8천 명을 모집할 방침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조직 운영과 관련한 핵심 추진 과제를 담아 2017년도 지자체 조직 관리 지침을 자치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이번 조직 관리 지침은 다양한 행정 수요에 탄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설계와 적정 수준의 기구와 인력을 배치하는 합리적인 조직 관리, 기준과 원칙을 준수하는 책임 있는 조직 운영을 기본 추진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스스로 조직을 진단, 분석하고 행자부는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직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